제가 이런 말까지 하면 그렇지만 네. 방송 한 번 더 나오려고 연막 피우고 그렇게 할 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여유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 밝힐 거면 밝히고 아니면 입을 닫으시라니까 차라리 저는요 연기만 피울 만큼의 그런 이게 허접한 사안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니까요. 아니 국정 개입, 당무 개입, 선거 개입까지 나왔는데 뭐가 더 나와야 됩니까? 제 머리로는 더 나올 게 없거든요. 끝까지 왔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진실을 밝히는데 다 같이 협조를 하자. 그렇게 가는 것만이 전 순리고 정답이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정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누가 판을 짜서 누구랑 손잡고 먹어야 되지?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특검만 내는 거 아니에요? 네. 냈을 때 이준석 전하람 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네, 되게 중요한. 되게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처럼. 아, 네. 아, 찬성한다 그럼 그 전에 더 공개하고 하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처럼 가면은. 예. 유보라든지 아니면 입장을 안 밝히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차기의 보수 주자인데 제가 보기에 둘 다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끝인데 그렇죠. 네. 네. 더 이상은 어렵죠. 다음은 네. 어렵다고 봐야 되고 국민들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않습니까? 지금도 네. 냉정하게 보고 계시고 근데 저는 그거죠.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드시단 말이에요. 윤석열이라는 저 잘못된 대통령 하나 지금 만들어놔서 너무 힘든데 이 상황을 바로잡는데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도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막 피우고 정당화 시켜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권력 잡겠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아까 전 현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한동훈 대표도 지금 시험대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이준석 의원도 시험대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볼 그러니까요. 때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에도 뛰쳐나간 거잖아요. 뭐 전화를 한 번도 계속 고민하다 뛰쳐나갔고 그렇죠. 그때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결심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편안히 사는 이유는 나가서 뭔가를 도모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고 정신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아까 말씀처럼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예. 제가 보기엔 그 초심을 지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현 변호사님이 이준석 대표하고 친하잖아요. 뭐 개인적인 몸으로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예. 일 아닌 것 같아서. 예. 예.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대한민국 보수가 거의 절멸적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보면 TK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70대도 지금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전 세대 고르게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흔들리면 저는 제대로 된 보수 정치인들이라면 여기에서 보수의 새 판짜기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경쟁하면서 합리적 보수의 길을 가는 게 그러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털고 가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2월 달 공천 과정에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회의도 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전모를 알고 있으면 많이 알아. 아는 만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취재하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전화 돌려서 이거 얘기하면 그거 몰랐어?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되게 많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양심을 걸고 예. 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양심을 걸고 내가 나서겠다라고 깃발을 드냐. 그러면 저는 우르르 나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책임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선거를 한 세 번 치렀거든요. 첫 번째가 2022년도 6월달 지방선거. 그때 김영선 의원도 보궐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선거가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10월달. 근데 그건 안 밝혀도 되는 게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이미 사면복권까지 해서 김기현 대표가 해줬으니까 이번에 2024년도 이번 요 공천 개입, 요 선거 개입은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 세 가지 선거에 대해서 전모를 다 밝혀서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면면백백하게 관련된 사람들 처벌하고 여기에 대한 선을 우리가 거야지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지 이걸 어물쩍 넘어가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도 민주당에서 항상 긴장하는 게 보면 이준석, 천하람, 김용태, 김재섭 이런 사람들 꼭 거든요. 맞아요. 30대, 예, 예. 40대 정도 중반이고 민주당에 이제 그만한 그런 분들이 있느냐. 이, 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당의 전면에 보수당의 전면에 나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인데 지금처럼 만약에 지금 김용태 의원이나 김재덕 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는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수사 지금 명품백 수사나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뭐 사과해야 되다 정도지. 이게 네. 검찰이 수사 잘못했다 이런 게 안 나가거든요. 예, 예. 그럼 사실은 저희 같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아 이분들도 결국은 그냥 의원 한번 하고. 정치를 그냥 하는 게 목적이지. 아니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고 말하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수사가 잘못됐다고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계들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태도가.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아팠던 대목이 그래도 국민의힘에는 신인규도 있고 그렇죠. 이준석도 있고 김재석도 전하람, 있고 천하람도 있고 있는 뭐, 김용태 예.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민주당에 누가 있냐 젊은 정치인. 어? 현근택밖에 생각 안 제가 된다. 제가 뭐 젊은 정치인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아니 그냥 예. 젊게 살려고. 예. 하여튼 그랬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인규 변호사님 정도만 정말 보수 정치인다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청년 정치인답지 못한 거 아니냐. 뭐 김용태 의원도 당선되자마자 보여준 태도나 이런 거고 저희 프로그램 출연 다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결기와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간 거냐. 근데 저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 도와주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뭐 민주당 도와주는 꼴이다 이런 프레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보수 정당이 뭐가 문제냐면 저는 사실 아까 언급하셨던 분들 저는 과거에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하고 생각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문제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정치 권력을 뒤흔드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는 검찰 정치를 넘어서서 관료 정치까지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저는 일단 검찰 정치가 더 해악이 크고 당장 급하니까 제가 검찰 정치를 청산하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관료들이 정치 권력을 가져가는 것까지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가 율사당이고 검찰당이다 보니까 이 당에서 정치를 하려면 검찰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아니 보십시오. 최고위원회 회의 저도 어느 날 국민의힘 딱 들어보면은 다 검사예요. 다. 당시에 뭐 김도우 의원도 있을 때 다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당에서 정치하니까 검사 비판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저는 그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비판을 이준석 의원부터 말씀하신 그 청년 정치인들은 국힘에 소속된 분들 내지 개혁신당 있는 분들은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랑은 근본적인 차이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지경인 거고 저는 이게요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검찰 정치라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검찰이 정치 권력을 선택하고 검찰이 정치 권력을 좌우하는 걸 어떻게 용납합니까? 민주주의 파괴 범죄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목소리를 당연히 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알량하게 권력 누리고 정치 좀 더 해보겠다라고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아마 검찰 정치 청산 될 겁니다. 그 정치 청산될 때 그분들도 같이 쓸려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그냥 본인들이 선택한 거 자업자득 네. 되는 건데 저는 더 나아가서 검찰 정치, 관료 정치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성숙 내지는 회복을 위해서 이거 여야를 떠나서 이거 문제 제기하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다. 저도 그거 바로 잡으려고 정치를 더 하지 그거 아니면 정치 더 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사실 젊은 정치인들이 좀 기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질서를 좀 바로 잡는 차원에서의 역할을 그게 뭐 보수든 진보든 그런 역할을 좀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뭐 댓글창에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